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91페이지 수신결 23장 자심구조. 그 첫 문장 지난 시간에 했고요. 한번 다시 읽으면, 비록 뒤에, 깨달은 뒤에 닦음이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비고 심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단박 깨쳤음일세. 약을 끊음에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음에 닦아도 닦음이 없나니 이것이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은 것이라. 그러므로 비록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서 어뜸을 삼는다고 하였고, 주봉 선사가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판별해서 말하기를,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 성품이 본래 저절로 다 갖춤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 깨쳐서 이 깨침에 의하여 닦으면 이것이 최상승의 선이며 또한 열애의 청정한 선이라고 이를 것이라. 만일 능히 생각생각에 찰나찰나에 닦고 익히면 자연히 차츰차츰 백천산매를 얻으리니 달마대사의 문화에 펴고 굴려 서로 전해진 것이 이 선이라 고 하였으니, 곧 도노와 점수의 뜻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에 지금 23장 자심구족, 자기 마음에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서 어뜸을 삼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서 어뜸을 삼는다. 육조 스님도 무념위종이라고, 무념을 종지로 삼는다. 종은 마루종자니까 봉우리, 무념을 어뜸 봉우리로 삼는다. 이때 무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갈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제가 그냥 보는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두루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분은 지금 저 본문 들어오셨지만 저는 또 다른 분들 본문 많이 들어요. 당연하지요. 예, 정말 뭐 두루두루 뭐 거의 다 듣거든요. 선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철학도 듣고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듣고, 아무튼 본문을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 무념을 해석하는 게 대략 두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아니고 넓게 세계적으로 봐도, 하여튼 이 무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 무념은 생각이 없다잖아요. 생각이 없다. 이것을 첫 번째는, 따라서 무념이 중요하다, 무념을 어떤으로 삼는다 이러면 앉아서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 무념, 생각이 없다. 이 무념이라는 말을 해석을, 고요히 앉아서 생각이 가라앉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은 선정삼매를 중시해요. 생각이 없는 그 상태가 되게 선정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념을 선정삼매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상당히 많다. 예, 상당히 많다. 네.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달라요. 무념은 육조 스님의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말이 무엇,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잘 밝혀 놓은 것은 육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육주스님의 증거를 있는 그대로 육주당경에 그대로 제가 한번 적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념을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생각이 사라지는 거. 이게 무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정삼매를 추구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예. 그게 첫 번째 부류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지금 육조스님의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육조당경에 육조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체 경계에서 생각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의를 육조스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체 경계에서 생각이 그 경계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이 경계에 가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다르지요? 아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다. 없다.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가서 경계에 가서 붙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은 물과 같아서 집착하면 고인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집착하면 고인다. 그리고 고이면 썩는다. 그러므로 무념은 곧 무주다. 무주는 머물지 않는 것. 그래서 무념은 무주다. 요 말이 아주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무념은 곧 무주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당신이 금강경에서 깨달은 대목이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라 그랬지. 그 마음 자체를 내지 말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껏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이 가서 경계에 머물지 말라. 지금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예, 무념에 대한 해석이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게 하나고 다른 것은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 인간이. 근데 생각이 일으키는데 다만 그 생각이 경계에 가서 붙어가지고 고여서 썩지 말라. 그래서 마음은 물과 같아서, 여러분, 마음은 물과 같다 이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한자의 물 숫자는 심방변하고 같아요. 심방변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하고 물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세 개가 다 같은 글자예요. 요세 개가 다 물하고 마음은 같다. 그래서 노자가 이게 무슨 충전하는 건데 잘안 되네. 자, 노자가 이말 했죠. 상선은 약수와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여러분,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선은 일반인들하고 선하고는 달라요. 일반인들의 선은 착함이에요. 맞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선은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일반인들한테는 선이란 말은 착함인데, 악 그러잖아요. 악의 반대말. 나쁜 것이 아닌 착한 건데,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선은 착하다는 뜻보다도 발심한 사람, 마음 공부에 발심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남자 이런 말 쓰죠. 선남자, 선여인 이런 말 쓰잖아요. 이때 선은
착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발심한 남자, 발심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상에서의 착한 것보다는 본질을 깨닫는 게 진짜 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 그러니까 상선은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의 특징은 뭐냐면 노자도 이 말했고 공자도 하루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계곡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물이여 물이여 하고 공자가 이렇게 참 감탄을 하는 걸 다 제대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이 동양에서는 물이 중요하게 여겼는가? 물은 흐른다 이거예요. 마음도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 통해서 흐르면 물은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물이 지나간 곳은 깨끗하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도 물과 같아서 이것이 흘러통해야지 되지, 막히면 고여가지고 썩는다. 그러면 마음이 막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집착하는 것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탐진을 일으키는 것, 대상에 대해서 그게 막혀서 썩는 거다. 막혀서 썩으면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이 이 대상에 통하지 않고 막혀서 들러붙어가지고 지지고 볶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 것인가 할 때 어떤 사람은 생각을 눌러서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한쪽이라면 선의 본령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얼마든지 일으키되 통하게 어디에 집착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게 무념의 참뜻이다. 이게 육조스님이 딱 단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수행도 이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고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육조 단경에는 여러분 단경에는 고요함을 추구하면 삿대다 이랬어요. 육조스님이 아예 그냥 정사할 때 삿댈 사자를 아예 그걸 썼어요. 무념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묶어두면 안 된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해요.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고요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툭 터져가지고 이렇게 통해 흐를 것인가. 그래서 육조스님 항상 마음은 흘러야 한다는 걸 강조하세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머물지 말고 두루두루 통해서 흐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비결이에요. 생활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유하면 여러분. 이 물병에 생수통에 흙을 한 점 넣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 되겠죠. 그러면 뿌옇게 된 이거를 가지고 수행을,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에요. 생수통에 흙을 집어넣은 게 우리 마음과 같아요. 그러면 이 수행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가만히 둬가지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에 뜨겠죠. 맞습니까? 예. 그게 일종의 전통적인 수행 이었어요. 인도 같으면. 근데 부처님의 발견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발견은 뭐냐면 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흙을 섞어 놓아도 물은 물인 거예요. 여러분, 물과 흙을 섞어 놓았는데 알고 보면 그 물은 흙으로부터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의 본질은 물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깨달음 쪽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공부하는 것은 이 흙탕물을 부유엽게 된 것을 가만히 가라앉히는 것은 선정삼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섞어 놓아도 물은 흙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본질을 상징하고, 흙은 현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실상은 본질과 현상이 연기해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 거. 항상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같이 있다는 이거를 제가 요즘은 여러분 뭐 기회 날 때마다 화엄에서 본질과 현상이 같이 있다 이 말을 화엄에서 이런 말을 쓰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할게요. 이걸 화엄에서는 언현 동시 이런 말을 써요. 언현 동시. 오늘이 초삼일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15일 되면 하한거 시작하지요.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 조승달을 보시면 조승달이 이렇게 신라같이 나오겠지요. 음력 3일이거든. 그러면 조승달이 이렇게 신라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승달의 이 밝은 부분은 태양에 비춰서 우리한테 달 자체가 빛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달을 밝게 보는 이유는 그 달이 태양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을 반사하는 부분이 일부분만 반사할 때는 조승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은 둥글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언현 동시를 조승달 가지고 상징을 해요. 조승달, 크레센트, 문. 불으로는 크루아상. 예, 크루아상이 조승달이란 뜻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요렇게 살짝 꼬아놔요. 그래서 조승달처럼 생겼어요, 빵이. 한국은 크루아상 뜻을 모르니까 요렇게. 한국은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야 돼. 조승달이 눈에 보이는 부분, 현상이에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부분 있죠? 달은 둥글잖아요. 감춰져 있는 부분, 은. 감춰지, 숨을 은과 드러날 현. 이 동시다.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이 상징이에요. 그러면 요게 조승달의 드러난 부분은 현상이고, 감춰진 부분은 본질이다. 그러면 달이 이미지적으로 그걸 보여주듯이 모든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언현이 동시다. 이게 존재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현 동시 이거를 연기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분리라고도 하고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기에 지금 물질들이 있어요. 그죠? 몸뚱이와 이거 다 이거 물질이죠? 그죠? 자, 질문. 물질만 있습니까? 하도 지겹지도 않나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선생님, 이제 그만 좀,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해요? 여기서는 알 듯한데, 돌아서면 또 까먹으니까. 수없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물질은 드러나 있죠? 그런데 물질 아닌 것이 이렇게 같이 있지요. 요게 은이다 이거예요. 요거 저 눈에 안 보이지만 아 여러분 같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끄떡끄떡하지. 요게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건 살아 있는 거. 텅 비어 있지만 깨어 있는 거. 공성이면서 각성인 거.
진공이면서 묘유인가, 보조스님 말씀은 공적하면서 영지한가. 요게 요렇게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같이 있는데, 여기 형광등이 많아서 형광등의 불빛이 서로 도와줘요, 서로 방해해요? 서로 도와주죠. 여러분의 깨어있는 거하고 저의 깨어있는 거하고, 이게 이 도반끼리 모이면 이렇게 깨어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훨씬 강력한 깨어있음의 장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이게 법회예요. 법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법이 뭐냐? 지금 깨어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 요거 속에 온갖 물질들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있다. 이게 은과 현이 동시다. 여러분, 은과 현이 동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질문. 지금 연기 혹은 중도, 이것이 달의 1번, 달의 드러난 부분입니까? 1번, 이게 1번. 2번은 달의 숨어있는 부분이다. 지금 연기 혹은 중도, 이것이 1번은 달의 드러난 부분, 2번은 달의 숨어있는 부분, 3번 드러난 것과 숨어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 아이고, 문제가 너무 쉽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문제. 출제를 어렵게 해야 돼요. 출제를 너무 쉽게 해버렸어. 아니, 여러분, 이게 쉽게 대답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들어보세요. 다시, 출제 다시. 중도 연기가 무엇인가? 1번. 모든 것이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다. 모든 것이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다. 1번, 2번.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헷갈리죠? 진짜 이거 아까 처음에 지금 한국의 수행자들 중에서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진짜로. 하나는 선정삼매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지금 깨어있는 이거, 이것을 집요하게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 딱 두 부류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고요해져서 깨끗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그 자리. 그게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것은 소리가 지금 소리조차도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라서 소리조차도 언현 동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 그죠? 근데 여러분 쉽게 답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수행자들을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1번이 더 많아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이 섞어 놓은 걸 딱 둬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고요해지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고요하나 흔들으나 물은 물이다. 흙은 흙이다. 이것이 섞인 듯이 보이지만 따로따로 동시다. 언현이 동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가 굉장히 우리 공부의 기준에서는 중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무념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아예 한 생각 없이 다 끊어진 상태. 한 생각도 없이 끊어진 상태가 무념이다. 그것이 최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무념이다. 이 소리가 본질에서 일어났는데 현상으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가 또 현상이 본질로 돌아갔죠. 공적시 색, 색적시 공. 무엇이? 소리 하나가. 소리만 그런가? 삼라만상이 현상이면서 동시에
알고 보면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약견, 재상, 모든 현상을 만약에 볼 때 그 현상에 드러난 것에만 속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가 뺏기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가서 붙어버리지 않는다면, 비상, 상을 떼면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모든 드러난 것이 모양은 현상이지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드마크 하나가 은과 현이 동시다 이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고요한 그 상태, 그 자리가 중도다고 하시는 만약에 분한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 고요할 때가 중도라면 시끄러울 땐 중도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 해당 안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야 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지요. 근데 오랜 사람이 10년, 20년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거는 당나귀 매는 말뚝이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당나귀 매는 말뚝에 당나귀가 여러분 묶어 놓으면 나중에 풀어도 안 가. 이해되세요? 무서워요. 관념이란 것은 무서워요.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육조 단경 같은 투철하게 깨치신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 조계 우리 저 보조국사의 말씀, 이런 말씀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다 읽었는데도 그걸 또 고집해.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정말 생각을 끊어서 고요해지는 걸 추구합니다. 진짜 많은 수행자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 전생에 나라 구했어요? 그쪽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안 가고, 조계종지는 무념이에요. 근데 무념인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마음껏 일으키는데 물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평생 하셨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을 소화를 할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건 중요해서 제가 강조했어요. 지금 무념이란 말이, 여러분 무념이란 말 중요하면 시험에 나와요. 무념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마음껏 일으키는데 그 생각이 물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현상 자체가 본질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무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내면 합격.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그래야 보세요. 결론을 미리 말하면, 그렇다면 일어난 모든 것이 겉모양은 현상이지만 그 알맹이는 본질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그 상에만 속지 않으면 모든 것이 화신불이다 이거예요. 열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좋다 나쁘다고 시비 분별을 해서 시비 연기에 걸려들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이치는 이렇다 이거예요. 이치는 이렇다. 자, 그러면 지금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서 어둠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행이 보세요. 무념으로서 모든 수행이 어둠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이 무언가를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멀쩡하게 앉아서 전제 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참. 대답은 귀신같이 잘 제가 이미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벌써 말투에서 너무너무 이게 이걸 많이 힌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든 일어난 것이 좋다 나쁘다 하고 우리는 분별하지만 그 분별만 하지 않으면 모양은 그래도 다 요거 본질 하나가 인연 따라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모든 파도는 파도의 크기와
모양이 상관없이 모든 파도는 물이다. 이해되세요? 모든 파도는 물이다. 그럼 파도 중에는 마음이 깨끗한 파도도 있고 마음이 좀 그때 당해서 더러운 파도도 있다. 그러면 깨끗한 파도만 물이냐? 그게 아니라 더러운 파도도 물이다. 그러면 더러운 파도를 다른 말로 번뇌라고 해요. 그 번뇌가 볼이다. 번뇌가 알고 보면 볼이다. 상에 속지 않으면 약견 번뇌. 근데 비상, 그 상에 속지 않으면 번뇌가 바로 적견 열애. 번뇌가 열애다. 이렇게 똑 떨어져야 돼요. 똑 떨어져야 돼. 이렇게 똑 떨어진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서 어떤으로 삼는다. 또 규봉선사가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판별해서 말하기를,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 성품이 본래 저절로 다 갖춘 미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깨쳐서 이에 의해서 닦으면 이것이 최상성의 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것이 수행의 방법이 이 본질에는 번뇌가 없지요. 현상은 번뇌지만 본질에는 번뇌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본질에는 번뇌가 없고 무루란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루, 루자는 셀 루자예요. 세다. 무루, 셈이 없다. 그러면 센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센다, 정확하게 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루자 이꼬르 번뇌예요. 루 이꼬르 번뇌. 그러면 생각이 세워가지고 경계에 가서 붙는 것을 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경계에 가서 붙는 것을 루라고 한다. 그러면 유루는 경계에 가서 붙는다는 말이죠. 무루는 생각이 경계에 가서 붙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어요? 네.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지금 안목이라니까요, 안목. 이 안목은 중요한 거예요. 유루는 생각이 가서 붙고, 무루는 생각이 가서 붙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행을 유루로 하면, 생각이 주로 수행자한테는, 여러분, 생각이 어디 가서 붙느냐면, 여러분, 생각이 붙는 곳이 어디냐면, 각자 사람들의 이상이에요. 희한하게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면 너의 이상을 추구하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살면서 꿈을 꿔라, 멋진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매진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이상을 세워라, 이상을 향하여 돌진하라.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젊을 때 들어온 우리 선배님들부터 들어온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한 거예요, 평생. 속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 가서 붙느냐면 유루는 타깃이 있어요. 각자의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젊을 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 나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이상에 속지 않은가? 여러분, 수행자의 이상은 깨달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정삼매예요. 미친 듯이 추구해요. 진짜로. 여러분, 선정삼매 추구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친 듯이 추구해요. 그 깨달음 추구한 사람은 또 미친 듯이 깨달음을 추구해요. 제가 오늘 이 말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팁. 마음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팁. 여러분,
본질이 지금 자기한테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자기한테 있죠. 이 귀신같이 이 정도는 알지요, 이제는. 예. 자, 그런데 왜 추구를 하죠, 우리가? 본질이 나한테 있는데 왜 추구하죠? 아,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그냥 깨놓고 추구했기 때문에 왔죠? 본질을 추구하니까 오셨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냐면, 아니, 자기를 두고 왜 자기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지? 아, 내한테 자기가 있나? 내 말 속에 자기가 있나? 왜 자기를 구하러 여기 오지? 왜 이 수업에 오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무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멈춰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는 자기 이상을 쫓아서 지구심을 따라다니고 있어. 치는 치달릴 치자, 구는 구할 구자,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쫓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여기 왜 왔어요? 뭔가를 구하러 왔지. 그것도 여러분 열심히 또 오셨잖아요. 지구심에 따라서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팁,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앞으로 반복합시다. 자주 잘 까먹으니까. 반복합시다. 자,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을 구하면 깨달음에 막힌다. 깨달음에 막힌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을 추구한 사람은 추구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깨달음을 만들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99.9% 자기 딴에는 배운 지식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그 끈이 하고 미친 듯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꼴이에요. 자, 선정산매를 추구하면 선정산매에 막힌다. 왜냐? 여러분, 현상에서 진짜 선정산매는 현상에 있겠어요? 본질에 있겠어요? 본질 자체가 선정산매예요. 그러면 뭔가를 추구하면 벌써 본질을 등졌죠? 뭔가를 추구하면 본질을 이미 등졌잖아요. 그러면 선정산매를 등졌잖아요. 보세요. 이 아이러니 보세요. 선정산매를 등지고 선정산매를 추구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아, 이 대목에서 울어야지.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 어떡해요. 아, 지금 남 이야기냐고,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문경에서,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문경에서 그, 저게 명상마을이 생겨서 여러 가지 큰 스님들 나오셔가지고 좋은 법문 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번에 종정 어른 대신, 예, 통도사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통도사가 부산 양산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 사투리로 사람들이, 에이, 자는 바보 축구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 저 그 말 듣고 살았거든요. 저도 고향이 그쪽이라서, 바보 축구란 말 많이 들었어요. 예. 바보 축구.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좀 있네. 경상도 사투리예요. 예. 이게 자는, 쟤는 바보 축구다. 바보란 말에 꼭 축구가 따라붙은. 예. 그 저도 이번에 스님한테서, 큰 스님한테서 들었네. 아, 그 말이 축구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네. 열반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노, 한나라 개는, 한나라 강아지는 한노. 한나라는 그 중국 전국 시대에 아주 약소국이었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다들 뭔가 바보 같으면 한나라 놈, 한나라 놈. 약소국의 서름이란 게 있어요. 그 사방에서 치여가지고. 한나라. 근데 사람도 어리석은데 한나라 개가 되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말해요. 하늘로. 한나라 개는 축 쫓는다. 괴는 금괴할 때 괴자. 흙뭉치, 뭉치. 흙뭉치. 흙뭉치를 탁 던지면 강아지는 흙뭉치를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뭉치를 쫓아간다. 흙뭉치가 뭐예요? 현상이에요. 흙뭉치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용맹한 사자는 사람이 흙을 탁 던지면 강아지는 흙을 쫓아가는데 사자는 흙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 사자는 교, 문다, 인, 사람을 문다. 흙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하고 흙덩이의 관계가 본질과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이 보드마크 하나가 그 모양은 현상으로서 흙덩이인데 본질은 사람이 인연 따라서 이걸로 드러난 거다. 이때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신불이잖아요. 법신불이 보드마크라고 하는 화신불로 나타났는데 어리석은 강아지는 그 모양의 화신불만 보는데 영리한 사자는 요게 법신불이 요렇게 변장하고 나타난 이런 말 씁시다. 그냥 법신불이 보드마크로 변장하고 이렇게 딱 인연따라 나타난 것이라서 꿰뚫어 본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현상만 보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거기서 사람을 봐내는가. 요거는 유관, 이거는 심안 됩니까? 유관, 심안. 그리고 흙덩이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흙덩이는 재행 무상이고 재법이 뭐하고 모든 행은 현상이에요. 모든 행, 모든 현상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법이란 말은 일어난 것. 모든 현상으로 일어난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뭐예요? 모든 현상의 진짜 나는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래 면목은 본질이다. 보드마크의 본래 면목은 본질이다. 하물며 보드마크조차도 이게 본질이 본질인데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자꾸 복습해야 돼. 네, 자꾸 복습합시다. 자, 이 전체가 본질은 지금 전체거든. 여러분, 본질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칠판으로 보면 전체가 본질이죠. 그러면 본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성이고 하나는 각성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 하고 진공묘유라고도 한다. 공성, 각성. 이때 공이라는 말에 여러분, 공을 모양으로 할 수 없이 표현하면 세모가 가까워요, 네모가 가까워요, 동그라미가 가까워요. 1, 2, 3번 오징어 게임입니다. 세모예요, 네모예요, 동그라미. 1, 2, 3번. 3번. 그러니까 일원상이라는 상징도 쓰잖아요.
15도 8분이 일론상이잖아요. 음불교에서 이런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라는 말은 원하고 같다. 이해되세요? 원만 해서 툭 터져가지고 무한대인데 말하자면 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공성은 원이다. 그리고 각성은, 각은 그대로 써서 원각하면 공성과 각성을 가지고 이거를 표현했다. 지금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 자체, 이 의식공간 자체, 이 마음자리 자체. 그러면 이거 전체가 원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칠판 전체. 그러면 칠판 전체에서 지금 보드마크는 여러분의 원각 안에 인연 따라 이 보드마크는 시각으로 나타났다. 따라오십니까? 네. 그럼 보세요. 본질도 전체가 다 각이고 텅 비어 있는 각이고 지금 나타난 이것도 보여지는 각이고 그래서 각으로 통일이다 이거예요. 본질이나 현상이나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해. 이거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우리는 글자 자체가 시각이라 그러잖아요. 시각. 여러분 시각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것이 시각이죠. 청각. 청각. 이 소리가 청각. 어디서 일어나는가? 원각 속에서 청각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 이것도 이 텅 비어 있는 이 의식 공간 안에 인연 따라 이 촉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 촉각은 굉장히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영화가 돌아가면 영화는 시각하고 청각으로 되어 있죠. 요 두 개만 돌아가도 쏙 빠지죠. 영화 속으로.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영화는 시각 청각에다가 후각, 미각, 촉각에다가 생각, 감정까지 희노애락 애호요까지 총 천연색 시네마스코프가 지금 펼쳐져서 속 빠져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속 빠진 지 오래되었다. 알고 보면 각인데 알고 보면 나타난 모든 것은 각이고 바탕도 각이고 나타난 것도 각이라서 각으로는 일미 한맛이다. 한맛. 바닷물 어디를 찍어봐도 짜다. 한맛이다. 지금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각이다는 거예요. 각이 일어난 것이다. 어디에? 이 텅 빈 이 의식 공간 속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자, 시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놀랄게요. 시각을 다른 말로는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불교 대학은 나오셨죠? 시각이란 눈이 인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인간은 여러분 안하고 안의 경계가 대상이 색이죠. 인간은 여러분 놀랍게도 색 자체를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는가? 색을 안식으로 해석해서 보고 있어요. 어느새 자동적으로 물질 자체는 못 봐요, 여러분. 물질 자체는 뭐예요? 입자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자 덩어리를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매끈한 요 안식으로 된 걸 보세요. 된 걸 보죠. 소리도 파동인데 파동 자체는 우리가 못 들어요. 근데 이렇게 벌써 인식을 해서 청각은 이식이다. 돼요? 후각은 아니 비, 비식이다. 미각은 설식이다. 촉각은 신식이다. 생각은 어식이다. 감정도 의식의 넓은 의미에서 같이 따라 들어오죠. 그러면 보세요. 다 식이죠. 식이란 말이 의식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각을 서양에서는 지금 의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각이라는 말이나 식이라는 말이 원래는 같은 말이죠. 그 말이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 지각된 거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 하나, 시각이라고 말 하나, 각과 식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식만 보지, 유식, 무, 경, 경계 자체를 볼 수는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유, 오직 유자. 유식이, 유식이고, 무경, 경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오로지 모든 것은 이미 해석된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거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팎으로 각 하나뿐이네. 바탕이나 나타난 거나 본질이나 현상이나 다 각이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지금 각이라는 말이나 식이라는 말이나 심이라는 말이나 결국은 또 그게 그거지요. 본질적으로는 다 같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참 예쁜들은 어떻게 이렇게 통찰을 잘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식인 거예요. 다 심인 거고 다 각인 거예요. 그러면 겉모양에 속으면 즉각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데 파편이 되어버리는데 안 속으면 하나의 각. 그래서 이거를 그 각해라고 또 어른들은 부르셨어요. 각의 바다. 각해. 지금 우리가 각해 속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이걸 보느냐? 분별에 속지 않으면. 분별에 속는다는 말이 우리의 의식이 가서 대상에 붙는다는 말이에요. 가서 대상에 붙는다는 말이 분별에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이 친구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은 흘러서 통해야 한다. 이게 육조스님의 가르침의 골수예요. 골수. 골수. 마음은 흘러서 통해야 한다. 이때 통한다는 건 뭐냐? 상에 막히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막히는가? 상에 막힌다. 왜 상에 막히는가?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 강해서 보자마자 분별을 해버리니까 상에 막힌다 이거예요. 그 상에 막히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아 시원하네. 예, 아 시원하네요. 예. 상에 막히지 않는 것이 이게 무념이다. 지금 말 되나요?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이 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삼라만상은 평등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다 각이니까.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각이니까 다 평등해진다. 그리고 통한다. 막히지 않고 통한다. 아, 시원하네. 예, 안 시원해요? 이 모든 것이 다 각이다. 그러면 다 통한다 이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집착이 일어나지가 저절로 집착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다 각이니까. 그걸 꿰뚫어 보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다. 그래서 지금 이 소리 하나가, 여러분, 이 소리 하나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다시. 이 소리 하나가 모양은 소리지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자, 퀴즈. 부분하고 전체에서, 현상에서는 부분보다 전체가 크다. 오케이죠? 자, 그럼 문제는 본질에서는 현상과 이 부분과 전체에서, 본질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 백발백중이네, 정말. 3년 되니까 이제 수당주가 이제 풍어를 막을네요. 여러분, 본질에서는 부분도 무한이고 전체도 무한입니다. 그죠? 무한의 부분은 무한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현상에서 들으면 안 돼. 벌써 딱 안목이 겨자씨 하늘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겨자씨 하늘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현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의 본질이 이거기 때문에 수미산의 본질도 이거기 때문에 서로 다 통해버린다. 들어간다. 일중 일체 다중일. 다중일.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우리가 우리의 눈은 뭐냐면 육안과 심안을 함께 보기. 다시 말하면 입체적으로 보기. 이해되세요? 안목이 있다는 말은 입체적으로 본다. 상과 성을. 성은 본질이죠. 본질 성자. 상은 모양 상자. 상과 성을 같이 본다. 요게 지금 안목이다.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법과 성은, 법은 일어난 것. 그리고 성은 본질. 원흉에서 무이상.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 통하는 거예요. 그죠? 한목이 이렇게 안목이 한번 열리면 다 통한다. 자,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빨리 가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규봉선사의 말을 한번 다 음미해 보면, 이 성품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성품은 무루. 무루란 말은,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일으켜도 생각이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본질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고, 삼남 만상 중에서 본질을 벗어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루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루예요. 아, 이거 좀 알아들으시려나? 알고 보면, 처음부터 새는 것은 없어. 왜냐하면 번뇌도, 모양은 번뇌지만, 본질이 난 거고, 뭐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없어서, 처음부터 원래 무르였다. 근데 이걸 모르고, 몸을 나라고 분별하면서부터, 나와 남이 생겨서, 나는 남을 상대하면서, 유루가 되었다.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무르였네. 여러분, 처음부터 무르. 이 말을,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돌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행이 보세요. 우리 눈이, 수행자는 눈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가? 어디에 착안 하느냐? 우리 수행자는 항상 자기 존재의 집이 지금 본질이지요. 그러면 본질에 착안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상에 대하여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요. 일을 하고 머물지 않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문념의 뜻이에요. 생각이 나가서 일을 처리하되 공을 내세우지 말고 현상에서 내세우지 말고 쑥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딱 자기 자리에 앉는다. 금강왕 복음을 꺼내서 정광 스카처럼 휘두른 다음에 싹 닦아가서 칼집에 착 넣는다.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표현해요. 우리들의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무념이다 이거예요. 무념의 뜻이 나가서 쓸 때는 자유자재로 쓰고 평상심을 쓰고 쓴 다음에는 무심으로 돌아오고 평상심 무심 무심으로 돌아올 때는 현상을 죽이기 때문에 현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살 죽일 살자 그리고 이걸 쓸 때는 현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활 돌아올 때는 살 현상은 싹 빠이빠이 하고 탁 돌아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착 나가서 자유자재로 쓰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 그래 살활 무심평상심 차 막을 찾자 현상에 붙는 것을 막고 다음에는 조 자유자재로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현상을 부정하고 대긍정하고 따라옵니까? 네. 본질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현상을 부정하고 빠이빠이 속리 산이잖아요. 속리 속하고는 리 안녕하고 여의고 본질로 돌아오고 돌아온 다음에는 여기에 있지 않고 또 나가서 자유자재로 쓰고 이걸 자유자재로 언현 동시 살활 자재 이게 중도다 이거예요. 이게 중도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로 상황 따라서 항상 그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자의 눈은 어디에 착안하는가? 항상 익어질 때까지는 자기 존재의 집에 딱 이렇게 마음이 가서 있어야 돼요. 왜냐? 약해서. 존재의 집을 돌아와서 앉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존재의 집에 앉는 힘을 정력이라고 선정할 때 정자를 써서 정력이라고. 그러니까 정력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집 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떠돌이 생활이 너무 익어가지고 자꾸 나가.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력이 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구하면 정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력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면 공부가 익으면 깨달음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음을 구하면 오히려 깨달음을 등지는구나. 이렇게 자각이 와요. 집 나가면 벌써 불안해져. 그리고 선정을 구하면 오히려 선정을 등지고 멀어지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선정은 여러분 내가 구하는 선정은 진짤까요 가짤까요? 안 구해야 선정이죠. 아 이거 오늘 조금 어렵다.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본질이 선정이기 때문에 현상에서 이걸 구하는 것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다. 그래서 현상에서 구하면 오히려 그 선정은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보세요. 현상에서 만나는 선정은 뭐냐? 읽어보세요. 사, 이, 비. 비슷한데? 아니야. 여러분, 본래 선정이지. 현상에서 만나는 선정은 만든 선정이라서 현상은 생멸법에 속하기 때문에 생한 선정은 반드시 멸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현상에서 선정을
닦아서 제일 깊은 선전까지 가봤지만, 비상, 비비상천까지 가봤지만, 이거는 생멸법이더라. 이거 아니더라. 사입이더라. 근데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사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놓았더니, 여러분, 다 놓았더니, 가만, 다 놓고 가만을 놔줬더니, 이게 선정이야. 여러분, 보세요. 노력해서 들어갔더니 그것은 현상에서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가짜였다. 다 놓았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정이 한 번이라도 깨진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언제나 선정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나. 근데 이거를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를 잘 돌아보시면 결국 수행은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또 구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쉬어라 하는 말을 그토록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독한 놈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는데 그 사람하고 완전히 만나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사모하는 그리움이 식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본질이 확인이 되어서 24시간 같이 있게 되니까 그때 쉬더라고요. 와, 지독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수업에서 제가 쉬세요, 쉬세요, 큰 스님들께서 아무리 쉬세요, 쉬세요 말을 해도 듣나 안 듣나? 아, 절대 안 들어요. 진짜 입만 아파. 언제 쉬느냐? 여러분, 그 내가 사모하던 대상을 만나가지고 뜨거운 포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또 잃어버릴까봐, 만났는데 또 잃어버릴까봐 그 노심초사도 있어요. 그 기간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24시간 같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휴 하고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아무것도 추구하지가 않아. 지금 무루라는 말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유루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스님들이 추근해 주실 때 연불자는 연불산매, 참선하는 사람은 어단동로, 또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은 뭐 다 나름대로 이걸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았을 때가 진짜다. 그러니까 참 이 원리 하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에 대한 안목이 그 사람을 고생하느냐 고생을 덜 하느냐가 방향에 대한 안목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보세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자리를 모르고서는 끝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가짜 수행이야.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예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것은 이 자리를 알고 그리고 찾는 걸 안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사입이 말고 진짜 수행은 보입니까? 진짜 수행은 무엇인가? 무수지수가 진짜 수행이에요. 수행하지 않는 것을 죽기 살기로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념의 뜻이에요. 오늘 공부한 무념의 최종 결론이 무념이란 무수지수인 거예요. 무수지수는 무수, 닦지 않는 것을 지수, 최선을 다해서 닦는다.
그러려면 근거가 확보돼야 돼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결론은 이거예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돈으로 하고 근거 확보하는 것은 단박에 계기에 만나서 단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 나가는 습관을 조복받기. 여기를 나가서 현상제에 가서 붙는 거, 나가서 붙는 거, 거지 노릇하는 거지 근성을 조복받기. 이게 점수예요. 결국은 결론이 도노와 점수예요. 지금은 점수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점수가 도노 없는 점수는 공허해요. 도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노하셔야 돼요. 도노에는 정해진 방법 없어요. 도노에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어떤 방법이라도 속지 마세요. 대신에 죽기 살기로 일단 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깨달은 사람하고 박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귀찮게 굶어 깨닫게 해줘요. 귀찮아서. 그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돈이다. 돈이란 말은 방법 없다는 말도 같아요.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게 제일 좋은 게 화두예요. 대중화시킨 것은. 그러니까 한번 갇혀가지고 화두에 갇혀서 한번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한번 터지는 거. 요게 지금 도노의 그래도 대중화된 방법으로서는 보편화됐어요. 하지만 여기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대신에 도노한 다음에는 점수다. 도노하면 뭐가 되는가? 님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톨릭 그 신부님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에서 살았을 때 좋은 구경했어요. 가톨릭 신학대를 졸업하고 사제 스품 받을 때, 여러분, 좀 제법 격식이 굉장히 멋있는 거 아시죠? 아주 고딕 성당에서 그 스페인에,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이 좀 그래요. 스페인 사람들의 좀 기질이 좀 조금 좀 콘트라스트가 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신부 아니면 테러리스트. 여자는 성녀 아니면 창녀.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그만큼 기질이 이게 좀 화끈해요. 우리랑 비슷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신부, 카톨릭,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 결혼, 흑혼식이라 그러대요. 결혼을 허락하는 식이더라고. 그 이름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부님이 누구랑,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완전히 땅바닥에 탁 뻗대요. 그걸 할 때. 그러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이, 우리 도노가 결혼식이에요. 누구랑 결혼해요? 자기 자성하고. 자기 본질하고. 결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보고 싶어서 목매다가 딱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스페인으로 말을 하지. 근데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남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나 봐. 스페인으로 부인이 무슨 뜻이냐면, 부인을 에스포사라 그래요. 스페인 말로 부인이 에스포사예요. 근데 에스포사의 원래 뜻이 뭐냐? 수갑이에요, 수갑. 수갑이에요, 수갑. 그러니까 결혼하면 수갑 차이는 거예요. 이건 비장파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노해야, 도노하면 결혼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본질하고 서로 간에 수갑 차는 것과 같아진다. 그때부터는 배신 안 하는 게 이걸 두고 또 현상에 나가 떨어지는 거, 가서 붙어버리는 거, 의식이. 그거 안 하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무수, 지수. 이거 이해되세요? 네. 무수, 지수. 자, 여기 지금 무수가 부정이죠. 지수는 긍정이죠. 이게 모든 진리의 체계예요. 부정, 긍정이에요. 상차, 상조, 살, 활, 무심, 평상시에요. 자, 장자 같으면 장자 사상 한마디로 무용, 지용.
쓸모 없음의 진짜 쓸모. 장자 보면 계속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쓸모 없다는 게 뭐예요? 자, 현상은 모두 쓸모 있어요. 근데 본질은 무용이에요. 이게 무용이 진짜 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텅 비어 있어야 모든 일에 쓰여요. 이해되세요? 이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사상은 무용, 지용이고, 노자사상은 무위, 지위. 하지 않는데 다 돼. 무위, 지위. 소크라테스 사상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무지, 지지. 여러분, 무엇을 뜻해요? 무용이니, 무위니, 무지가 뭘 타겟시를 하고 있어요? 다 본질이에요. 본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나는 본질을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 요걸 무지를 우리 책에서는 보조국사는 불회라 그랬잖아요. 단지 불회 그러잖아요. 불회, 알 수 없다. 달마는 불식. 불식, 알 수 없다. 숭산 스님은 only, don't know. 참, 콩글리 씨가 기가. only, don't know. 오직 모른다. 이게 지금 다 본질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진짜 모르는 게 아니죠? 진짜 모르는 게 진짜 아는 거다, 이거예요. 아, 참, 이 인생이라는 거는 얼마나 이게 깊은 건지 이 묘한 맛이 있어. 부정하고 대긍정을 하는. 가서 붙는 걸 부정하면 모든 것에서 붙고, 아니, 이래요. 내가 가서 붙는 걸 안 하면 다 와서 붙어.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 제 손녀하고 저하고 철칙이야. 내가 가면 도망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내가 같이 놀자 그러면 절대 안 놀아줘요. 귀신같이 도망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타고 올라가지고 내 놀이기구야 그러는 거다. 놀이기구래, 놀이기구. 타고 올라가 오르니까. 야, 쉬겠습니다. 네.